어떤 곳일지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 저수지가 보이죠? 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본격적으로 조금 더 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매물 일단 본체 여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주차 박스입니다. 오버헤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쪽에 네, 현관,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외관도 아주 이쁩니다, 다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엔 네, 반대편 쪽으로 갑니다. 자, 반대편 보시면 이쪽이 이제 거실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포치처럼 되어 있는 이곳, 그리고 데크도 있고요. 이쪽은 잔디마당은 이제 우리 매물 내에 있는 잔디마당이 되겠습니다. 정원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네. 오른쪽 위로 또 가봅니다. 자, 보이시죠? 이쪽 포치 부분, 그리고 돌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데크 쪽으로 이어집니다. 잔디마당에서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잔디마당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현관 쪽이요. 이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편 현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주차 박스에 차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나오셔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현관 들어가시면 됩니다. 2층에 발코니도 괜찮고요. 또 이쪽에 테라스 공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펜스가 정확하게 이쪽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바짝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쪽 그 테라스 쪽이죠. 네, 이쪽 테라스 쪽도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앞선 브리핑과 항공 영상으로 전체적인 현황들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앞에 오늘 매물입니다. 천천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매물 한번 전체적인 단지 현황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단지 형태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도 좋고요.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변에 철탑들이 좀 보입니다만 거리상으로는 뭐 3,4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요, 헤드업 주차장입니다. 위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안쪽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시면 스르르 열리고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주차하시고 이제 나오시면 되죠. 이렇게 나와서 올라갈 텐데요. 자, 여기 조경들 한번 보시죠.
여기 발파석들 사이사이로 조경석들 사이로 지금 화살나무라든가 이런 주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산홍도 보이고 소나무도 있고 다양한 조경수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남촌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가 일단 현관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집과는 이렇게 펜스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방스 안 유럽풍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는 또 스페니쉬 기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우리 매물은 보일러실이, 보일러가, 네, 기름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일러가 두 개가 있죠. 네, 보일러 두 개, 1층과 2층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PG 가스통이 있는데요. LPG 가스통은 LPG 가스 레인지 취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또 옆으로 오시면, 자, 여기는 사실 우리 정원입니다. 이쪽에, 자, 포치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 잔디밭 쪽, 이쪽이 우리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게 자작나무인가요? 자, 여기 나무를 그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다 우리 매물입니다. 아, 초록초록 할 때 오면 더 이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데크가 있는데요. 데크는 솔직히 조금 이제 보수를 좀 하셔야 될 듯해요.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고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단풍나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에 테이블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안쪽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쪽 테이블에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이렇게 하신대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앞쪽으로 가볼까요? 자, 옆집과도 이렇게 펜스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로 있죠. 물 내려오는 곳 배수로 쪽이 사실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화살나무가 진짜 많네요. 자, 이렇게 일단 외관 쪽은 그렇게 뭐 넓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 야외 수도가 또 있습니다. 야외 수도 있죠. 네. 물 주시고 하는데 작물도 키우고 잔디밭에 물 줄 때 사용하면 되는데 저기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내부 들어가서 천천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 텐데요.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트라코트가 아마 작업이 되어 있는 듯 보이고요. 화이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 신발을 좀 씻겠습니다. 슬리퍼를. 실내화 신을 테니까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위치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곳이 현관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앞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가 주방입니다. 주방과 세탁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 왼쪽에가 이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1층은 방이 하나고요.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요.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도 두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안방은 2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거실 쪽입니다. 조금은
특별합니다. 조금은 특별해요, 구조가. 주방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운데 이렇게 벽체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쭉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자, 확인되셨죠? 자, 특징들 바로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천정 보시면 지금 팬이 있는데요. 등이 있는데 등은 뭐 갈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요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쪽이 이제 그 TV 월이 되겠습니다. TV 월. 전체가 지금 보면 벽지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트라코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벽체 보시면 볼록볼록. 예. 그친 듯한 터치감을 주고 있는 테라코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창은요. 지금 이중창입니다. 지인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아주 두껍게 단열 난방 네, 신경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집기는요. 필요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스탠드형 그 다음에 벽걸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은요. 네, 여기 지금 그 마루 우리 보통 마루 바닥 그 로시공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바닥은 우리 보통 강화마루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커튼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왼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주방 쪽하고 연결이 된 이 부분 제가. 자,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모든 게 빌트인이 다 되어 있네요. 네. 오븐도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 김치냉장고인가요? 아, 식기 세척기네요. 식기 세척기 죄송합니다. 네, 식기 세척기. 그다음에 오븐, 전자레인지 다 이게 필요하시면 다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LPG 가스레인지 4구짜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식사하시고 또 이쪽으로도 뭔가 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이 그렇게 막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쪽은 이제 오른쪽 그 거실인데 데코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타일로 바닥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죠? 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이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나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쪽에서 말씀드렸던 예, 데크 쪽과 연결이 됩니다. 네. 뭐 확인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으로 가볼까요? 여기 방입니다. 여기 안방은 아니에요. 근데 방 사이즈는 아주 넓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넉넉하니까 여러 가지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빨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 집안 전체 톤 자체가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넓어 보이고요, 실제 또. 그리고 또 넓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층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보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은 손잡이는 이제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에 공간들을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각 방마다 욕실이 하나씩 있고요. 이쪽 공간은 약간의 여유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쪽 공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뭐, 서재 공간이나 이런 걸로 꾸미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바닥은 데코 타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바닥만 타일로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여기도 팬이 있고요. 팬은 실제 돌아갑니다. 등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있고요. 이쪽은 전망이 멀리까지 잘 나오네요. 네. 주변에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가 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포치 공간이 하나 또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의 욕실과 드레스룸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가 안방이 욕실인데, 여긴 샤워 부스까지 있습니다. 1층 욕실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넓어 보이네요. 자, 안방 보여드렸고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1층에 있던 방 크기와 거의 똑같네요. 네, 거의 똑같네요. 대신 여기는 앞쪽에 보시다시피 욕실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네, 자, 욕실 공간 보실까요? 자, 보시죠. 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또 공간이 하나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 공간은 꽤 옆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빠뜨린 건 없죠? 네, 빠뜨린 거 없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천장 보시면요,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홈이 싹 들어가 있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